평론가님께서 예. 손혜원 재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간략하게 계열을 정리해 주세요. 계열을 설명드릴게요. 예. 2017년부터 손혜원 의원님이 그 목포와 인연을 맺었어요. 근데 원래 손혜원 의원님이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공연 문화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잔존가치가 예. 있는 건물 10여 채를 매입하면서 그 일대가 목포 도심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 1년 뒤에 매입 1년 뒤에 에, 지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언론사 특히 SBS가 이를 근거로 취재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에,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얼마 올랐다고? 제가 가서 조사해봤는데 네. 진짜 얼마 안 올랐어요. 그렇죠. 집 하나당 1,000만 원도 안 올랐어.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거 오른 것은 민망하니까 얘기 안 나오고. 예, 일부러 안 합니다. 민망하게. 집 하나당 얼마인지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당 뭐 어떤 거는 8천만 원, 어떤 것든 네. 1억 천 원 이래요. 아니. 8천만 원, 1억 천 이런 걸 갖고 투기를 하겠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쟁점이 탈세 의혹이다. 공직자 이익 충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들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포 도시 재생 자료는 공청회까지 이미 다 마친 자료예요. 그게 보안 자료라고 그거를 이용해 뭐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목포 시장이 줬어요. 예, 손혜원 의원한테 줬고 당시 목포 시장 당시 목포 시장이 근데 목포를 좀 살려보고 싶은 거지. 살려보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또 그쪽이 이 잔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보안 자료라고 한다면 목포 시장부터 기소를 했어야죠. 공청회 다 했어. 공청회로 공개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안 자료라고 그걸 미리 알아 샀다 이거죠. 네. 그리고 조카에 대한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의혹을 하고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투기를 하는데 누가 여기 돈도 안 오르는 목포 가서 투기를 합니까? 아니 강남 가서 투기하지. 이분이 주호영보다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주호영 의원님 댁보다 돈이 없을 것 같아? 이분이 자기가 만든 법대로 자기가 재건축 아파트 사듯이 그 재건축 아파트 처음에 살 때 얼마였더라? 10m밖에 안 됐잖아. 그렇죠. 여기 전체 다 산 게 20 몇 채래. 근데 그게 14억인가 되는 거야. 14억이에요. 그 돈 갖고 주호영 아파트 샀으면 지금 23억을 벌고 아파트 한 채가 더 생겨. 이게 무슨 투기야 이게. 그러니까 목포 도시재생자 자료가 보안 자료라고 하면 목포 당시 시장부터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목포 시장에 와서 이거 보안 자료 아니라고 재판장한테 얘기까지 했어. 맞아. 증언까지 했어. 이미 공청회까지 마친 자료다. 근데 그런 건 선택적으로 안 들려. 안 들려. 선택적으로 안 들려. 재판관 이게 안 들려. 그냥 보기 보면 재판관이야. 예. 이거 무슨 지구로 선정이 됐고 지구로 선정이 된다는 계획이 이전에 있었네. 있었는데 공청회는 난 모르겠고. 아, 그건 난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몰라. 이런 식으로 기구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뇌피셜로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카한테 증여했다라는 것도 다 이야기했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나? 아,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목포까지 내려갔었잖아. 목포까지 내려가서 여기를 갔다 가 봤잖아. 나라면 여기 집 안 사. 안 사. 안 산다니까. 진짜 어떤 곳, 저 손혜원 의원이 산 어떤 곳은 SBS 기자들도 막 가가지고 보고서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렇죠. 그때 그랬죠. 다 쓰러져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에 보시면 산 집 지붕이 보여요. 완전히 뜯겨져가지고. 그리고 아, 무슨 이런 집을 사? 막 이런 생각. 조카들이 뭐 여기서 관여를 안 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조카가 다 운영하고 있어 지금. 손수영 지금 전화해볼까? 손수영 배우한테 전화해볼까? 그리고 손수영 배우가 자기 전세돈 다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모든 걸 다 사가지고 손수영 배우한테 준 것도 아니고 손수영 배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손혜원을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목포 시민 예.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아 그래요? 이제 물론 지금은 목포에서 떠났지만 자기 이제 친척들이라든가 예. 그리고 자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다 목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포 시민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씨 여기서 지금 통화
준비해가지고. 손혜원 선고를 내린 이 박성규 판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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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출신이 뭐 이명박도 있고 이명박 형 누구야? 이상득도 있고 그래서 그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지금 포항 MBC 라디오도 출연을 해요. 예.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네. 삼바가 삼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가 이건 맞다! 라고 처분하는 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삼바 삼성이 당사자가 근데 그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두고 부장판사 박성규. 박성규 이름 기억하십시오. 박성규. 박성규. 예.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연결해가지고 지분법 관계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재무제표 작성 시 시정 요구에 감사인 지정 3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해가지고 80억 원을 과징금을 갖다 부과했다.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가 무려 얼마? 4조 5천억 원. 얼마? 4조 5천억 원. 이게 죄질이 더 악하냐? 지금 손혜원 설사 그게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질이 악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했냐 결국 인용을 해가지고 봐 또 행정산부에 분식회계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또 했어. 그런데 회계 부정을 전제로 삼지 말라고 했대. 네. 통상 언론 기사 등에서 회계 부정을 당연한 전제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이렇게 죄가 있다고 떠들어도 그거 갖고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니는 언론이 SBS에 끝까지 판단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보도한 것들을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언론 기사를 인용하고 검찰의 말을 100% 거의 가까이 인용해가지고 지금 실현. 지금 친구분이요, 친구분. 예, 전화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A few moments later. 지금 결과적으로 이 인간은 삼성 도움이야.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 이게 뭐 논리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삼성 도움이었던 박성규 판사가 네. 손혜원 의원의 건을 자기가 삼성을 판단할 때는 내지 않았던 그런 전반대되는 논리로 죄질이 나쁘니까 반드시 실형을 내려야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구속을 안 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이게 자기가 거기서 구속하기도 아리까리해서 그런 거예요. 네. 2000 years later.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목포 시민들께서는 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아까 저기 연락 받고요. 예. 제가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근데 대체적 정서가 예. 그 납득하기 어렵다. 예. 아, 이렇게 좀 과도한 판결을 갖고 예. 뭐 수긍도 안 될 뿐더러 예. 그 다른 여태 1년에 요 근래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유해에 비해서도 예. 이게 아무튼 불편하고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몇 개 해보자고요. 네네. 그 목포 지구 근대 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거리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 땅값이 오르기나 했습니까? 그 변동폭이 좀 있었다가 주목을 받았을 때. 주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네, 주목 받았을 시점에 그 저 뒤에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SBS께서 네.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폭로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잠깐 올랐다가 예예 예. 예. 지금은 바로 원점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가 40년 세월로 치면 40년 정도 무게로 그 세월의 무게만큼 낙후된 곳이에요. 슬럼화된 거의 슬럼화된 곳이에요. 도심에 성같이 고립된 곳. 예. 오죽했으면 저희 현재 사는 목포 사람들도 그 거기 건물이나 땅을 안 샀겠어요. 맞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곳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목포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예.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게 예.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은 곳에 예.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곳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외진의 의도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투기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배, 수백 배 뭐 차익이 생긴다면 모를까. 예. 그런 일도 없었고요. 앞으로 그렇죠. 그런 일도 없을 지역입니다. 거기는. 조카한테 야 그렇죠. 여기 갖고 한번 해봐. 응. 그리고 또 친구한테 여기 한번 야 서울에 강남에 사봤자 그
어? 부동산 투기꾼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없으니까. 의미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한 건데 이게 비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또 비밀 문건이라고 말한 그 목걸 시장 예. 자료 다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 내용 정도는 예. 다 하는 자료로 그 목표 시에서도 분명히 제가 밝힌 걸로 아는데 예. 그 그거를 개발 계획이 개발 계획이 10년 전서부터 있긴 있었다면서요? 네네 굳이 말들은 계속 있었죠. 나오고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까에 대한 꿀뚝이 없는 도시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생산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이잖아요. 오지구 했으면 예전에 남이 제일 공기 맑은 도시로 뽑혔겠어요. 야 이거 오픈 얘기다. 오픈 얘기야. 네, 좀 민망하고 미안한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맑은 도시. 예. 공간에 꿀뚝이 없으니까요. 예. 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낙후되고 원도심이 낙후되어 가니까 예. 근대 문화 그 유산 건물들을 활용해서 예. 뭔가 거기에 컨텐츠를 심으면 예. 외주 분들도 많이 오고 또 그 낙후된 거리도 다시 살아나고. 예. 그리고 스마마된 원도심도 뭐 복원되고 그럴까봐 예. 고민들 제가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마침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던 어떤 위기인 한 분, 굳이 지칭하자면 천원 씨 같은 분들이 와서 예. 그런 고민의 거리를 해결해 주시니 복구시에나 사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반가웠던 일이죠. 당연하죠. 예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리가 조성되고 살아나면 예. 같이 사는 일이잖아요. 목포시도 브랜드 가치도 예. 올라가고 예. 그리고 마치 이번에 또 관광 거점 도시도 되고 관광 거점 도시가 됐어요 진짜. 네네. 4대 관광 거점 도시가 돼서 국내 관광 거점 도시가 돼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신안군 섬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다리로 연육되면서 그렇죠. 뭔가 생활권이 되면서 뭔가 그 대기가 되는 참인데 뭔가를 생명력을 불어넣는 판에 이런 판결을 해버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원시실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지역 감정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포항 출신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네. 지극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모든 돈을 다 포항에다 쏟아 부었잖아요. 여기 30년 넘게 심정적으로 저도 분노하죠. 그러나 더 가면 또 지역 감정이랄까 봐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분들,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목포를 그러니까 고향인 저희 같은 그 향후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도 예. 대단히 좀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일단 불쾌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예, 답답하실 텐데요. 어쨌든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분이 짜는 게 뭐냐면 예. 호남 분들이 오히려 더 얘기를 못 하셔. 말하면은 아, 전부 다 이런 홍어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을 해야 되니까 다치거든. 그럼 어? 다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얘기를 못 하는 어? 거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데 니들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그 쇼지라를 해도 표를 못 얻은 거야. 그쵸, 그쵸. 어? 예, 맞아요.